우리 청년 세대한테는 월 8만원! 8만원 지어주겠답니다. 장난칩니까? 이럴 거면 왜 그럽니까? 좋아! 빠르게! 해라! 네! 감사! 확실히 예전보다는 젊은 층이나 그런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이제 저희 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들은 아직 좀 민주당 쪽을 많이 지지를 하셔가지고 젊은 세대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 저는 MT도 한번 못 가보고 신입생 때 입학식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 2030 호남 사람들이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서민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서울 직접 좀 내려주세요. 인사도 이동하셨는데 한 말씀만 선택할 정당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생위원회 활동 중인 21살의 평범한 공대생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난 5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조국 사태 보십시오. 기회 공평했습니까? 아니요. 네, 윤미향 사태 보십시오.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아니요. 자,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의 5년입니다. 나라빚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다 우리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 하겠다고요. 몇 조를 써가면서 우리 청년 세대한테는 월 8만원 지어주겠답니다. 장난칩니까? 이럴 거면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면 호남이 움직이고, 호남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지난 수십 년간 지려왔던 지역 갈등의 불우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호남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고 싶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3월 9일 투표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아! 빠르게 해라!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군산에 방문을 했는데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젊은 층이나 그런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전라도가 예전에는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후보 선택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적폐 청산 및 이 청년층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공약을 많이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5년 동안 제가 체감을 한 바로서는 제가 20대 현재 초반인데 딱히 저희 청년층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많이 체감하지 못한 것 같아서 실망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좀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우리 신영시장 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보좌역이자 전북 임실에서 농사 짓고 있는 신승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호남도 우리 스타필드나 코스트코, 이케아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 호남 사람들도 잘 살고 우리 신영시장 같은 전통시장들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호남도 잘 살고 영남도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아직도 이제 저희 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들은 아직 좀 민주당 쪽을 좀 많이 지지를 하셔가지고 젊은 세대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하죠. 꼭 굳이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정책을 보고 이게 진짜 될까? 얘기를 서로 해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그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발 서민을 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서울 직접 좀 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북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1살 이우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MT도 한번 못 가보고 이제 신입생 때 입학식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호남에서 지금 2030들이 많은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를 하고 계시는데 왜 2030 호남 사람들이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로남불 정치의 실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평등했습니까? 아닙니다. 평등했습니다. 자기 편들한테요. 호남에서 정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3월 9일 저희 호남 시민 여러분께서 나라를 한번 바꿔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떤 정책을 그 지역 입장에 맞게 내냐에 따라 갈릴 수 있다고 보고,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강할수록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위해 그쪽에 표를 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 지인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번에는 윤 후보가 마음에 들고 안득을 떠나서 그래도 이번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